아, 어저께 아빠가 내가 그 일을 안 한다고 그다 일렀다고 들었는데, 아빠가 혼자 다 해가지고 다 팔았다고 나한테 뿅! 막 그렇게 예. 엄청 유세를 떨더니, 아, 아, 좀밖에 안 가졌잖아. 딴 얘기 하지 아, 마로. 좀밖에 그, 안 가졌잖아. 스타트는 좀 스타트 작게 좀 하자. 너는 왜, 야, 이게 강사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살짝, 그지? 그래요? 아, 이제 강사도 강사지만, 응? 또 홈쇼핑 하는, 응? 홈쇼핑 하는 사람 옆에 바람잡이가 붙어 있잖아. 바람잡이. 그럼 난 누구야? 아무튼, 오늘은, 이제 황금어접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꽤 오랜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또는 구독자분들의 지인분들은 이런 좀 이렇게 최대한 저렴하게 해볼 참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뭐 이런 거 하나에 300만 원, 150만 원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공이 하나가 아니라 공이 두 개가 없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양을 준비해서 일제히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나름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황금어접이. 자, 이제 황금어접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뿌리가 있는 애들 기준으로, 일부러 분갈이를 다안 했어. 이렇게 여러분들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하면은 잎이 자, 둘, 세 개. 그러면 양쪽에 여섯 개, 일곱 개.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둘, 네 개. 그죠? 둘, 네 개. 그러면 여덟 개. 자, 그러니까 최소한 예, 최소한 이 정도. 그다음에 보통은 양쪽에 네매 정도고 길이는 약 25cm다. 그러니까 포트만 작지 탑을 열심히 쌓은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갈이 하면은 자, 그래서 얘는 하나, 둘, 다섯 장, 하나, 둘, 그죠? 이게 나오면은 이거 빼고도 아홉 매입니다. 연매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좋은 물건이 준비돼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15,000원에 드린다. 15,000원. 이런 것들 우리가 25,000원, 3만 원 했었던 거죠. 이제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이제 3,000원을 더 여러분이 부담하시면 무늬가 훨씬 더 좋은 아이들을 보내드린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크기는 기본적으로 다 25cm 이상, 이런 것들은 거의 30cm 됩니다. 여기 기준이 아니라 아랫잎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30cm 되는 것들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면 그래서 티가 별로 안 나요. 예? 가만히 두시면 제가 알아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그래서 이거랑 보면은 이제 노란색 비율이 차이가 나죠? 근데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좀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늬가 가운데 쪽에도 이렇게 예, 이렇게 퍼져 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 물건들 중에 좋은 거.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분갈이를 한 거예요. 분갈이 한 지는 얼마 안된 거예요. 말씀드리고. 자, 분갈이를 한 거니까 분갈이 비용을 좀 일부 받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얘도 1.8만 원, 18,000원인데 작은 거에서 무늬 있는 거랑 분갈이 한 거에서 무늬가 덜 좋은 거는 똑같은 18,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무늬가 좋은 애들은 2만 원.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요번에 좀 이렇게 좀 조금은 고급스럽게 하려고 예, 나무 화분에다가 많이 분갈이를 했어요. 이건 막 흑난원에다가 막그 통사정 해가지고 거기 나무 화분을 가져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나무 화분이 부족해가지고 이거 나무 화분이 여러분들이 주문해가지고 이걸 빼서 다시 이거는 다시 심고 요거 나무 화분 우리가 좀 드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자 얘가 또 이제 무늬가 이제 그래도 선별한 거니까 무늬가 뿌리들은 이제 나무 화분들의 뿌리들은 움직인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25,000원 그죠?
얘네들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여기 여기 있네 이렇게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뿌리들을 다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 보일 뿐이지. 예, 예. 얘는 분갈이 한지가 꽤 됐고 그래서 무늬가 더 좋은 거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은 자, 이 정도의 물건은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히 필요하신 만큼 명절 때 지인분들한테 선물하시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자기 화분에다가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주소만 알려주시면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포장비하고 리본값 해서 2,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움직이지 않게끔 이 상태로 그대로 받는 사람이 아 이거는 선물이다라고 귀한 거다라고 느끼게끔 이렇게 그 우리 PD가 또 찾고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무늬가 이렇게 가운데 이제 복륜 형식으로 이렇게 좀 더 스페셜로 들어간 애는 이제 6만원. 이런 애들은 변이 중에 또 변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고정이 완전히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무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6만원. 그 다음에 무늬가 한쪽으로 많이 완전히 들어간 애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것처럼 이렇게 뭐 상처 좀 있습니다만은 그 무늬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들은 8만원이다. 무늬 모양을 하나하나 찍어서 보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 보여주셔 그러면은 저희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근데 스페셜 정도는 이 물건이 갑니다라고 찍어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는 전부 해야 한 20여 개? 한 15개. 20여 개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나 또는 선물 받은 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을 때 이 가치를 아는 거지. 한금어접도 그냥 잘 모르고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무늬종이니까 귀하니까 그남 한번 길러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는 15,000원짜리 저렴한 거 선물하셔도 이름에 괜찮습니다. 황금, 돈 그런 거 들어가면은 그래서 선물용으로 많이 하니까 저희가 다육이에서 웅동자 금을 진짜 다육 요만한 거에다가 20만원씩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웅동자 금이 얘가 여름에 더위에 폭삭해요. 그래서 웅동자 금이 중국에서 비싸게 팔려 나가는 거야. 골드니까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몇만 개가 수출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면은 잘 기르다가 여름에 다 죽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이거 내가 잘못했는갑다 해가지고 또 주문을 해. 그래서 한 5년을 그렇게 잘 팔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뭐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여름만 되면 죽는구나 이걸 알았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웅동자 값이 20만원 하던 게 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도 그래서 웅동자를 20만원에 사겠다 그런 걸 그때 팔았어야지 되는데 농장 입장에서는 종자는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못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금은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살짝 우리가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꽃 색깔은 이색입니다. 이거는 4년생 나이들 먹은 것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나이가 조금 덜 먹은 애들이에요. 연매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뿌리가 덜 돌고 아직 그런 애들은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냥 이런 것 나이 오래된 거 주세요라고 하시면은 또 이것도 있으니까 내가 가격에 맞춰서 10,000원짜리 주세요. 20,000원짜리도 주세요. 만 원짜리는 없어요. 아무튼 네. 20,000원짜리든 30,000원짜리든 15,000원부터 가격에 맞춰서 달라고 그러면 꽃 있는 거 달라고 그러면은 이익이 있는 것들은 아직 꽃을 좋은 처리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꽃을 커야지. 보는 게 그러니까 오늘은 한금어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고 어떻게 하면은 잘 관리를 할 건가 이거죠. 재배는 농장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관리죠. 그래서 한금어접 기르기에 기본은 뭐냐면은 해란이라고 그래요. 해란. 얘가 한문으로 무늬예요. 무늬가 있는
난들을 해란이라고 그래. 얘가 블루 사파이어인데, 예. 아, 나무화분요? 나무화분 거리 얘기 안 하셨어요? 아, 나무화분 거리는? 아, 나무화분은? 아, 우리, 아, 조수. 아, 이 조수가 오늘 일찍 퇴근해가지고, 이거, 이거를? 자, 나무화분은 일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걸으시면 돼, 그냥. 예? 자,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아, 걸어서서, 이렇게, 이렇게 지주를 하나 드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포트에 그다음에, 있는 거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거 드릴 테니까, 하얀 거. 아무튼, 나무화분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무화분 중에서 그 고리가 있는 거, 구리 철사가 있는 거 있죠? 세 가닥, 네 가닥짜리 철사를 달라 그러시면은, 또 그것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드린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르시든지, 어디다가 매달을 실 거면은, 이 정도로. 각도는 이게 조정하면 되니까요. 한 45도 각도로. 그러시고, 이, 그, 블루 사파이어도 몇천 개 중에서 이렇게 무늬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얘가 변인데, 이 변이가, 무늬가 우리가 고정이 되었느냐, 고정이 되었냐라는 얘기는 얘를 가지고 조직병을 한다든가 씨를 해가지고 씨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나와오면은 이게 하나의 품종으로서 새로운 품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금허접은 그 조직병을 했는데 그 유전 형질이 무늬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고정이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 무늬 모양 이렇게 예쁘게 들고 하는 거는 압박 자꾸 또, 거꾸로 들으셔요 지금. 근데 안 보이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주셔야지 보이죠. 아무튼 자 이쪽 보세요. 그래서 이쪽은 노란 부분은 염력소가 안 보인다고 둘째 이렇게 따님, 들으세요. 염력소가 있으면 강압성을 해줘. 네. 저, 몰라요? 아, 저 엉터리야. 어떻게 아무튼 우리 둘째 딸이 오늘 일찍 탄력군마고 일찍 왔는데 아 우리 둘째 딸 놀려 먹어야 돌려주셔야 되는데. 돼 돌려주셔야 네, 돼 이렇게 아무튼, 보여주셔야지 자꾸 그래서 거꾸로 보이니까. 이렇게 녹색이 있어야 강압성을 하는데 녹색이 없는 부분은 강압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덜 좋으니까 이쪽은 덜 잘하는 거예요. 반대는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가 또 얘의 매력. 매력이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는 좀 휘어지는 거가 확연히 휘어졌잖아요. 그죠? 확연히 휘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고 무늬가 많은 애들은 어떻게 길러야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란을 무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생란 중에서 뭐 아무튼 풍란 중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무늬를 분명히 무늬종을 사와가지고 길렀는데 무늬가 없어졌다 아니면 줄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겪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무늬가 있는 해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차광을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접란을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에서 뭐 25,000원이니까 한 2만 룩스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이거에 약 30%, 3분의 1은 빛을 더 차광을 해줘야 된다. 차광을 3분의 1은 더 해줘야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가 차광이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네, 우리는 차광이 되어 있고 지금도 호접란이 있는 데는 차광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그 이제 벗길 건데, 그래서 50%짜리를 두 번을 치면은 약 70% 이상, 75% 이상이 이 차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늬가 있는 애들은 해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란은 무늬를 감상하는 것이다.
자, 근데 황금 허접을 가지고 기르면서 자꾸 꽃대. 자, 이거는 이거는 노. 노까지는 아니고 네. 세모. 아무튼 세모.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네? 자, 꽃대를 보고 꽃을 보겠다고 하면은 그죠? 우리 난에는 여배품. 입 엽자. 여배품이 있어요. 여배품. 저기 노란 무늬 들어간 거 주세요. 여배품이 글자 그대로 입 엽자에다가 예술 예자예요. 그죠? 이렇게 입을 보는 거. 얘도 꽃을 피어요. 입에 있는 무늬를 바라보는 거가 주 포인트인 난을 우리가 여배품이라고 그러고 꽃을 보는 거. 우리 호접난 같은 건 주로 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화예품이에요. 꽃 화자 해가지고 화예술예품. 화예품 엽예품인데 황금호접은 여배품이라서 무늬를 감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 사람의 욕심이 꽃을 피워야지 되겠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조언을 넣으면은 뿌리가 상하니까 작년에 겨울에 기름값이 좀 들더라도 조언 처리를 사실은 안 했어요. 근데 농장에서 겨울에는 또 단일 해가 짧아지고 온도가 기본적으로 낮으니까 호접난만 저희가 하는 대도 아니고 그래서 옆에 뚫리고 그래서 조언을 저절로 먹었지만 그래서 꽃이 나왔지만 일부러 온도를 꽃을 보기 위해서 제가 황금어접을 기를 때 일부러 꽃을 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지는 않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베란다라든가 거실에 있지 않고 베란다에 있는 조건이면 봄 가을에는 꽃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금호접을 기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황금호접을 하신다 그러면은 일단 거실에서 그죠? 거실 플러스 뭐예요? 창가 플러스 어떻게? 환기 그죠? 여기다가 조금 빛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보강등. 자, 이런 조건들을 맞춰주시면 뭐 비료를 뭐 줘야 되겠다 뭐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세월에 의해서 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발근제도 주시고 활력액도 주시고 뭐 이렇게 질소 비료를 주셔도 되고 비료 우리 알비료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근데 네. 한 가지 한 말이 있어요. 황금호접은 알비료를 덜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왜냐하면 천천히 자라는 게 왜냐하면 얘가 빨리 자라면은 이파리가 찢어져요. 아무튼 황금호접은 무늬종은 일반 품종보다 더디게 자라요. 더디게 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안 내셔야 돼요. 욕심을 안 내시고 자 이게 어디 방구석에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잖아요. 호접난 중에는 그러니까 몇 가지 품종이 지금 이제 6종이 됐는데 어찌됐든 호접난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무늬가 있어서 밝게 노란색 황금색이 있어서 밝게 이렇게 비춰준다 그러면은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안에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황금어접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의미 마음 부자 되라 그 다음에 식물 곁에 두고 꽃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말 중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세요. 메모하시면 안 돼요.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난의 종류에는
여배품이 있고, 그죠? 동양란. 응? 이제 특히 이제 동양란에서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데, 네? 화예품이 있어요. 화예품이 아니라 예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배품은 글자 그대로 무늬를 보는 거예요. 무늬를 보는 거. 무늬를 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해란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다음에 화예품 꽃을 뭐 한번 뭐 일경 구하니 뭐 아무튼 꽃을 가지고 그죠? 한국 출란이다 그러면은 그거가 여배품이냐 화예품이냐 하는 거는 한국 출란 중에서도 화예품이 있어요. 변이종이 생겨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 출란 하면은 그래도 꽃, 그 꽃. 꽃의 그 정말 향기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정말로 한국 출란은 정말 꽃이 좀 이뻐요. 걔네들이 매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아무튼 그래서 화예품이라는 거는 꽃을 보는 건데 우리 양란들은 대부분 화예품에 속한다. 그런데 황금오접은 우리가 여배품의 범주에 속하니까 얘는 무늬를 보고 감상하는 게 가치를 좀 두시고 꽃을 피우겠다라고 하면은 꽃 피우시면 돼요. 적당한 시기에 지금부터 한 1개월 정도는 더 기르면은 베란다에 잠깐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절로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겨울을 지나면서 꽃은 저절로 올 건데 이 꽃이 와가지고 저는 그냥 관리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봤으면 얘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한 템포 다른 것보다는 빨리 잘라주는 센스 정도는 우리가 황금오접을 기르면서 그죠? 그렇게 한번 이파리를 이렇게 싱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튼 엄마죠 엄마. 엄마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꽃을 너무 오랫동안 보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일반 호접에 관해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더군다나 잎을 보는 황금 호접이라고 그러면은 좀 더 가치를 가중치를 더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님 오늘 강의 괜찮았어요? 생각해보고? 아이 참. 그 딸을 제가 하나 더 낳았어야 돼. 이게 지금 이 둘째 딸 새끼는 애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말을 안 들어. 그냥 왜 그렇게 말을 안 들고 그냥 아양 떨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 큰딸 PD하고 저는 직살나게 고생하는데 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언니가 벌어놓은 돈을 쓸까 이렇게 궁리만 하고 있으니 아이 참 이쁜 딸이에요. 아무튼 자 세월농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한번 더 찍어드릴게요. 제가 팔불출에서 딸 자랑했는데 여러분들 억울하면 딸 하나 넣으시면 돼. 아직 안 늦었어요. 네, 이게 봐 이거 분갈이 안 한 거 요거가 15,000원짜리 그리고 여기는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 많은 거 요는 18,000원짜리 이거가 분갈이를 한 거는 이제 가격을 조금 더 받아서 이거가 이파리 그 좀 무늬 덜 좋은 거 18,000원 그리고 무늬 좀 좋은 거 이렇게 가운데에 희미하게 들어간 것도 이제 섞여 있어요. 이건 모양은 약간 이건 랜덤이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이거는 20,000원 그리고 나무 화분에 해놓은 거 나무 화분에 해놓은 것부터는 이제 선물 포장도 제가 해드릴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선물 포장 할 수 있는 거 요거가 25,000원 아, 요 정도는 그리고 살짝 까다로워요. 이쪽 스페셜은 살짝 까다로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찢어질 수 있다고 그런 게 이거 이파리랑 요거 이파리랑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줘서 얘를 빨리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 이파리가 갈라져 버려요 가운데가. 그러면은 내가 기껏 키워놓고서 갈라져 버리니까 비료를 주시는 거를 약간 숙고하셔서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이거가 25,000원짜리 그리고 요거가 이파리의 그 색이 좀 센 거 이거는 30,000원짜리 네 그리고 요거가 60,000원 80,000원인데 요 정도 되면은 80,000원 요 정도는 이렇게 한쪽에만 들어간 건 60,000원 이것도 이제 모양이 이쁘게 들고 특이하게 들었죠.
이거는 여기는 또 들어가고 여기도 또 올랐는데 또 나온 거에서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가 이 이파리 줄꽃대에서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무늬 들어갔다고 하지 않는 건데 핑크색으로 이쁘게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금은 없긴 한데 꽃대가 나오면은 내가 그 좀 귀한 걸 봤다라는 거는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핑크색으로 꽃대가 나와서 무늬가 나오면 귀한 겁니다. 꽃대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화분 크기가 다르고 아유 아빠 놀고 있어 저기서 걔랑 아이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거 포트로 사셔가지고 매달고 싶으신데 부작은 싫으신 분들은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얘기하시면은 매달하는 거랑 끈이랑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꽃 있는 것들은 나이들을 먹은 애들이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